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봬요. 아, 네, 오래간만에 봬요. 네, 여름 휴가 혹시 갔다 오셨어요? 아, 올해 계획 없습니다. 아, 계획 없으세요? 아니, 제가 여쭤본 이유가 지금 일단 여름 하면 우리들은 휴가철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머랠리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는데요. 서머랠리 오늘장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서머랠리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오고 있어요. 아, 6월 때부터 서머랠리는 시작이 됐고 최근에 언론에서 서머랠리 관련해서 앞으로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1964년도 이후에 이 미국 증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서머랠리는 6월, 7월 사이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이번 달 정도까지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서머랠리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서머랠리가 이제 찾아왔던 그 이유들은 되게 많아요. 경기, 이익, 수급, 밸류에이션 정책 모두 다 부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뭐냐면 우선적으로는 미국은 경기 악장이 놓여 있습니다. 올해 5월 달 기준으로 경기 악장이 49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에도 보통 경기 악장이 들어가게 되면 7년 1개월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27년 6월 정도까지는 미국은 경기 악장이 놓여 있을 여지가 상당히 높다. 이 얘기는 결국 기업 실적들이 매분기 개선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레벨로 놓고 온다고 하면 4% 이상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재무부하고 연준은 채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국채 바이백 시행하고 있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이후부터 QT, 속도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금리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서머랠리를 즐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도 큰 굴곡 없이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 계속 예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머랠리 즐기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경제 지표들을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빨리 경기가 식다 보면 또 침체까지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세론을 주장하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견이신 거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지금은 경기 침체를 운운할 시점은 아니에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빠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어느 시점에 해줄지에 대해서 다들 관심 많으신데요. 사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여건이 이미 마련됐어요. 실질 중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를 놓고 봤을 때 실질 중립금리를 상회하고 있는 실질 정책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은 이미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투자자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고용과 물가 지표인데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발표된 5월 PC 상당히 고무적이었죠.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전월 치하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기 때문에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부합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던 부분이고 이번 달 들어서는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절투 5월 구인 건수 그리고 6월 ADP 취업자 변동수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고용 관련된 지표를 보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물가 관련돼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9월달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번 달 말에 열리는 7월 FOMC를 통해서도 충분히 금리 인하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를 반영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 바탕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 6월 기준으로 동반 수축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95년도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만들었던 투자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동안은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항상 경험을 해왔었는데 사실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 둔화되는 흐름 속에서 수축 국면에 들어가는 거는 확인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달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9월 달이 아니라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이고 있는 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마침 현지 시간 11일 그러니까 밤 사이에 또 6월 CPI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또 둔화세가 확인이 되면 3개월 연속 둔화가 되는 거더라고요. CPI가 이렇게 되면 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자신감을 조금 더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섹터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 엔비디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TSMC 6월 매출이 좋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밤 사이에도 꽤 강하게 올랐어요. 이 반도체주에 대한 랠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 뭐 25회계연도 1분기 실적에서 확인했지만 사실 이 팹리스 주문을 받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해도 계속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바탕에는 이제 지난해 오픈 AI가 5월 달에 이제 챗 GPT 안정화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고 이에 따른 이제 HBM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4분기 때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아마 내년도 3분기 때까지는 계속 유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뭐 TSMC,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 실적들은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파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2023년도 기준으로 HBM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거의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에 잠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가 있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21%로 늘어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30%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최근에 좀 주가가 주춤했던 거는 단기 가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쉬어갔던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엔비디아 뭐 목표 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200불 정도까지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꾸준하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 꼭 알아두시면 좋은 얘기 하나 있는데 보통은 신제품이 발표가 되면 기존 제품은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H100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과거에는 거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부분의 물량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플랫폼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물량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이 채워주냐면 그동안 물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기업과 정부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블랙헤드를 포함하고 있는 비백 제품 출시되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수요는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높은 상황들이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 하나의 의견을 제시해보자면요. 네. 최고 주가 200달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도 추가 상승률이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 시점에서 계속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추격 매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쉬어간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접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작년 올해 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은 가던 대상들을 계속 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소외되는 섹터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계속 주목받는 섹터와 대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여전히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내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받을 때 제가 테슬라하고 메타 플랫폼스가 좀 좋아 보인다고 얘기해드렸고 그 기준은 바뀌지 않고 있고 이제는 또 엔비디아 역시 다시 달려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AI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지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혹시 숨겨둔 종목들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좀 알려진 기업들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내에서 여전히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를 좀 좋게 봐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최근에 11거래 연속 오르긴 했지만
사실 판매량을 놓고 온다고 하면 1분기가 마이너스 19% 전년과 비교했을 때 떨어졌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8%로 감소하고 있는 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4월달부터 미국 내 세계 모델에 대한 제품 가격 하고 있고 5월달부터는 금융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부터는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들이 눈에 확인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 보시면 안 돼요. AI 플랫폼, 로봇공학 관련된 기업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열리는 8월 파이에 노보테시 발표를 기점으로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적으로 시선이 옮겨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여전히 좋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다시 달리고 있는데요. 그날 달리는 이유가 저희는 전기차에 집중을 했었지만 사실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에 그 매출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의견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오르면 국내 증시에서는 곧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많이들 보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전기차 불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끝났다. 겨울이 좀 지나가고 봄이 오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그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일부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이 지금 현재 이제 생기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뭐 2차 전지 업체들의 어떤 실적과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연계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국내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분명히 모멘텀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미국 대선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에는 공화당 전당대회, 다음 달에는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또 한번 친환경 관련된 정책 강화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여지가 있고요. 당연히 주가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최근에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서 투자 자금 유치 받으면서 또 모멘텀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좀 국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은 올라갈 확률은 좀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이 높다라는 소식에도 2차 전지 괜찮을까요?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뭐 각 당의 이 대통령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정되고 또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지율 격차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있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대통령이 당선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특히 바이든의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배터리 2차 전지 충분히 계속 연속성을 갖고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벤트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이 분명히 경제활동 둔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최근 들어서 고용과 물가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올 소비자 물가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물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발언들을 많이 높이고 있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연준조차도 시장의 따가운 어떤 시선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와 고용지표가 사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조건에 이미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FOMC 때 분명히 25pp 정도 금리 인하 단행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서머넬리 관련해서 이제 미국 증시 역사적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6,100선 정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코스피 역시 2,900선을 좀 터치할 수 있는 여력들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장주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위제 IT 좋게 봐야 된다 얘기해드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답을 찾는다고 하면 반도체, 보험, 그리고 인터넷, 제약 바이오, 화학 이런 섹터들 내에서 지금 당장은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이 이 부분 예상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더욱더 서프라이즈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명분은 과거 팬데믹 이전에 금리 인하했던 명분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최근에 자꾸만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어떤 성격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고요.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고 초과 저축액이 아직 소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아직 흔들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경기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성향이 좀 커요. 결국 주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명분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상단을 S&P 500 지수 기준으로 6100을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큰 가격 조정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조정, 쉬어가는 구간에서 계속 사들이는 전략들이 유효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단 S&P 500 지수의 상단 6100포인트를 보고 계신다는 기분 좋은 발언으로 오늘 마켓 비하인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